나몽이 뱃살은 말랑합니다. 자몽이는 오늘도 머리를 향해 올라갑니다. 붙잡혔습니다. 뱃살 보여줘. 근데? 몰래. 누워봐봐. 자몽이를 눕히는 대신에 직접 누워버립니다. 이렇게 보면 되지. 중력 때문에 뱃살이 더 통통해졌어요. 이참에 발바닥도 자세히 구경합니다. 생각보다 자몽이 턱에 주름이 많아요. 이러고 있는데 똥 싸면 유튜브 가겠는데, 그치? 자몽아, 진짜 싸면 안 돼? 밑에서 보니까 두 배 더 귀엽습니다. 허우적거리는 것도 더 잘 보여요. 그리고 밑에서 보니까 자몽이가 녹색입니다. 뱃살 타임이 끝났습니다. 인두랑도 잠깐 인사해볼까요? 그거 왜 이렇게 자세히 보여줘? 멋지네.